반갑습니다. 센 스쟁입니다. 자, 남자 여름 향수 추천이라는 제목으로 여름 향수, 여름에 쓰기 좋은 남자 향수들을 좀 묶어서 설명을 해드려볼까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묶어서 계절별로, 뭐 용도별로 이렇게 묶어서 잘 올려, 영상을 또 올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부터 그 설명드릴 향수들 다섯 가지는 제 유튜브 채널에 각각 리뷰를 해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그 향수가 더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제 채널에서 해당 향수 리뷰를 찾아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잠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자 여름 향수 추천은 이 향수입니다. 아쿠아 디 파르마 미르토. 아, 이 향수 좋죠. 아, 모든 향수가 호불호가 없을 수 없지만 이 향수는 그 대체적으로 싫어하시는 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은 그 저만의 그 데이터인데, 어떤 스타일의 남성분 또 어떤 나이대의 남성분이 쓰셔도 어느 정도 무난하게 잘 어울릴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대중적이면서 인기가 참 많단 말이에요. 인기가 많다는 건 다 그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향은 쥐중의 산들바람 같은 느낌입니다. 그 시원한 바람 속에 짠내 없는 바다 내음, 그리고 허브, 꽃, 식물, 시트러스 이런 과일들이, 꽃들이 느껴지는 향수입니다. 그리고 잔향으로 갈수록 은은한 그 비누향이 나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날 쓰기 좋은 그런 쾌적한 느낌의 향수입니다. 자, 남자 여름 향수 두 번째는요 다비도프 쿠로터입니다. 자, 이 향수 여름 향수계의 클래식이죠. 클래식 향수가 나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30년 전에 만든 이 향수가 지금까지 유통이 되고 저 같은 사람이 쓴다는 건 대중적이라는 거고 많은 분들이 계속 사랑해 주셔왔다는 거죠. 그만큼 무난하고 대중적입니다. 전체적인 향 느낌은 샤프하게 라벤더와 그 민트가 느껴지는데 시간이 갈수록 물향들이랑 섞이면서 깨끗하고 상쾌한 느낌을 자아내는 그런 향수거든요. 쿠로터 이 향수 역시 20대부터 뭐 40대 뭐 남성분들이 스타일에 크게 상관없이 여름에 편하게 뿌리기 정말 좋은 향수입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뭐 데이트 그리고 뭐 일하실 때 학교 가실 때 평소에도 뿌리기 너무 좋고 놀러 갈 때도 뿌리기 좋은 향수이기 때문에 저는 가성비랑 뭐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이만한 향수 잘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세 번째 향수는요 조르지오 아르마니 아쿠아 디지오 프로푸무입니다. 아, 이름 기네요. 이 향수는 외국 특히 서양에서 참 인기가 많은 그런 향수예요. 섹시 비치 향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여름철 섹시한 그 남자가 느껴지는 향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스킨향이 세다라고 평을 듣는 것 같아요. 아재향이라고도 하죠.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이 향수의 피드백 역시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향은 그 바다 내음과 베르가못 그런 향도로 시작해서 잔향으로 갈수록 그 파출리 그리고 인센스 이런 것들이 강하게 느껴지는 향이거든요. 알싸하면서 상당히 머스큘린한 남자한 그런 향수입니다. 지속력, 확산력 정말 좋고요. 여름 남자 향수 중에서 거의 제일 지속력, 확산력이 좋은 그런 느낌? 정말 오래가는 편이기 때문에 뿌리실 때 많이 뿌리지 마시고요. 조금만 뿌려주셔도 충분히 향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성숙한 느낌의 남자의 그 향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성숙한 이미지를 내고 싶은 그런 느낌이라면 이 향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베르사체 딜런 블루입니다. 자, 이 향수는 아쿠아 디지오 프로푸모랑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남자 스킨향이 강하게 치고 들어오긴 하지만 이 딜런 블루는 확실히 영한 느낌입니다. 어린 느낌이 들어요. 클래식한 남자의 그 향기를 세련되고 모던하게 해석한 그런 향수입니다. 저는 이제 이 향수를 쾌남의 향수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하거든요. 지속력, 확산력 역시 좋은 편이고요. 20대, 30대 분들이 여름에 데일리로 쓰시기에 정말 좋은 향수지 않나? 그리고 당연히 놀러 가실 때 데이트할 때 뿌리셔도 당연히 좋고요. 그런 그 좀 뭐랄까 이리저리 그
범용성이 아주 좋은 그런 향수입니다. 여성분들에게 잔향으로 어필하기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클러빙용으로도 추천드려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라의 리스보아입니다. 자, 자라의 리스보아 향수인데 자라 향수가 은근히 괜찮은 게 많단 말이에요.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리스보아라는 향수는 레몬, 자몽, 오렌지 이런 것들로 상큼하게 시작해서 우디 노트들로 마감이 되는 그런 향수입니다. 흔한 구성이긴 하거든요. 사실 그만큼 대중적이란 그런 얘기죠. 느껴지는 그 자스민 향도 있거든요. 그 향도 참 좋고요. 여름철에 막 뿌리고 다니기 정말 좋은 향수라 생각합니다. 약간 그 남자 그 스킨 향이 날 수도 있긴 한데, 그리고 그 냄새가 좀 화학적이게 느껴지거든요. 절대 고급진 느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어디든 어떻게 무난한 매력으로 쓰기 좋은 향수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리스트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이 여름 향수 리스트 지금 준비한 게 엄청 많아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 5개를 만약에 추린다면 어떤 향수를 보여드릴지. 이번에는 좀 접근성이 좀 좋은 향수들 위주로 이번 편을 구성을 해봤고요. 뭐 니치 향수라든지 또 저만의 그런 여름 향수들, 그런 향수 리스트들도 쫙 뽑아놨으니까요. 구독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차차 계속 올려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 센 스쟁이었습니다.